계속 점심을 밥만 들고 드시고 계시나요? 네. 아, 그래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219부 쪽에 위험관리 방안부터인가요? 자, 이 8번 문제와 9번 문제는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이 우리 기출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는지 지금 이거를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가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8번과 9번은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이 주제란 말이에요. 위험관리 방안에서 위험관리기법. 이게 위험한 투자를 처음서부터 제외하는 거 있죠. 들어보신 적 있죠. 위험을 전가하는 것도 있죠. 또 보수적 예측이라고 해서요. 보수적 예측. 이거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이고,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 대칭적이에요, 대칭적.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예, 또 민감도 분석 있죠. 그리고 뭐가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자, 요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 내가 요걸 준비를 해야 요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요거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8번, 9번 중에 8번 문제를 보시면 틀린 걸 찾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이 커짐에 따라 뭐를 높인다? 예,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요것도 함께 연상이 되도록 하면 좋아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따는데요. 네, 요건 뭐 중요도가 좀 낮고 요 두 가지. 무위험률을 했었죠.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해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은 관계가 있다 없다. 얘네들 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무위험률은 시간 대가, 이거는 위험 대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얘와는 아무 관계 없지만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야 되고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져야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연상이 되면 또 좋죠. 요구 수익률 하면 이게 연상이 돼야 되죠. 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또 이제 투자 분석 기법까지 이제 공부를 한 상태라면 요구 수익률은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자신으로 할인하고 여기까지 알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치기 직전 상태가 되면은 이게 어디 어디 나오는 것이 이제 한꺼번에 연상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 거기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나중 되면 이제 다 생각나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2번은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죠. 다양하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은 뭘까요?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위험 전가가 되는 거죠. 위험 전가. 맞나요? 다음에 4번.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결정법을 말하는 거죠. 자, 위험 관리 방법으로 조금 전에 일본에서 뭐 했어요? 위험이 커지면 이거를 높여야 되죠. 1번 했잖아요, 1번에. 1번 질문에.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활충률을 더 해야죠. 더 하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낮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예, 막상 이렇게 문장으로 보니까 또 좀 색다르죠. 내용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도. 그죠? 예, 표현 방식이 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죠. 이게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표현 방식을 이제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설명 들을 때와 예, 문장으로 나타냈을 때 그 표현들, 이걸 좀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맨 위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되겠죠. 됐나요? 자, 어떻습니까? 위험 관리 기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때, 좀 전에 위험 할증, 위험 조정 할인율 요거는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높여야 되는데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됐나요? 자, 그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걸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향 조정한다 해서 틀렸잖아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험할수록 할인을 적게 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이 10번은, 이 9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게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10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겠죠. 맞죠? 자, 요건 주제가 지금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맞나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하고 있잖아요. 이게 투자론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분석 기법에 가면 여기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 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투자 분석 기법 단원에서는 내부 수익률 요구성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항상 늘 머릿속에 뭐가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은 같은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과 같은 거고. 됐죠? 자, 다음에 3번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자,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죠.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맞나요?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결국은 3번이 틀렸는데요. 그 3번은, 그 지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거나 모두 다, 균형이 아닌 상태거든요. 이 상태이거나 이 상태이거나 균형이 아닌 상태죠. 균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균형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죠.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기대와 요구가 같은 거죠. 자, 이 기대와 요구가 같은 건데 이렇게 같아질 때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는 게 아니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런 부동산이 있다면 사려고 하겠죠. 투자하려고 하겠죠.
자,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괜찮네 라고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제 물건 알아봤을 때 내가 얘기 들었던 거 하고 야,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얘기하고 다음날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런 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수익률이 어떻게 해요?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투자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괜찮아 보이면 투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투자 금액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같아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결론을 기억하자면 이 과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균형으로 갈 때는 기대가 변해서 가는 거예요. 기대가. 그러면은 앞으로 기대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기대수익률이 작아질 거란 얘기죠. 그럼 이 경우는 반대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기각을 하죠. 사지 않으려고 하죠. 사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어제 물어봤을 때의 가격과 오늘 물어보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어제 너무 세게 부르니까 안 산 거잖아요. 세게 부르니까 지금 예상 수익률을 만족할 수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대 수익률이.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좀 가격을 낮춰불러. 낮춰부르면은 예상 수익률은 올라가는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수록 예상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시세 차익을 얻어도 더 많이 얻고 또 임대료 수입도 얻는 것이 더 싼 금액을 투자해서 임대료 수입을 얻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가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기대가 변해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한 지 좀 오래됐죠, 이게.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번 순환은 생략했거든. 이번 순환은 말씀 드린 적 별로 없죠? 이거 1월 달 말에 했어요, 1월 달 말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문제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면 기대가 더 작은 상태잖아요. 앞으로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게 된다 해서 틀렸죠. 그죠? 자, 거기 그 10번의 4번 지문 있잖아요. 10번의 4번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표현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게 다른 데서도 나오거든요. 비례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이런 게. 그런데, 네? 그죠. 그 나오죠. 예, 그 앞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나마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거의 9번의 1번 지문이나 10번의 4번 지문은 똑같잖아 거의. 근데 13번의 4번 지문 가보세요. 13번의 4번 두 장을 넘기시면 돼요. 13번의 4번 지문에 가시면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있죠.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말이에요. 비례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비례는 같은 방향 양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음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바뀐다고 해서 이걸 틀리면 이제 이 기출문제나 이게 문제를 아직 덜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교과서적인 표현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표현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조금은 이렇게 표현을 자꾸 바꿔서 내려고 한다고요. 같은 내용인데도.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해를 하고 있다면 표현이 약간 바뀐다고 해서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예,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11번 하고요. 다시 11번 하고 12번.
자, 11번, 12번 계산 문제죠. 11번은 뭐를 묻는 거예요? 자, 이번 기출문제 파악하는 거는 이거는 계산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 그런 이제 의도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늘 이제 우리는 어떤 게 많이 출제되는 걸 파악하는 위주로 일단 하고요. 계산 문제를 직접 푸는 거는 좀 예, 줄여서 할 겁니다. 예, 11번은 기대 수익률을 묻는 거고, 12번은 뭐를 물어요? 두 장 가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뭐도 묻고 있어요. 분산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이제 이걸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질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봤을 때 내가 풀만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보고서, 예, 안 그러면 이제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죠. 기대 수익률만 계산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쉽잖아요. 이건 푸는 거예요. 근데 12번의 경우는 기대 수익률과 분산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 분산은 패스.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제가 무조건 패스라고 해서, 예,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패스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 분산 계산하는 과정은, 예,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건 무조건 패스하지 말고, 아, 기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다며요. 기대 수익률까지만 계산하고 찍으면 되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찍으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계산하면은 그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20% 아니면 25%잖아요. 20% 나오면 1번, 2번 중에 찍고, 25% 나오면 3, 4, 5번 중에 찍고 이러면 되지. 뭔지 아시겠죠? 아, 이런 것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당황하면 안 돼. 이게 안 보여요. 예. 그 해 풀어서 찍는 건 여러분이 찍어보세요. 자,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표현은 지금 수익률과 위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은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류를 여기다 한 거예요. 자, 일단은 1번에, 예, 이거는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왔죠.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B의 위험이 더 크다 이 소리잖아요. B의 위험이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무차별 곡선, 자, 이것도 했던 거죠. 무차별 곡선은 누가 더 가파른 거예요? 보수적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보다 더 가파르죠.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렇게 갈수록 이 말이죠. 회피할수록, 예,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 무차별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나오네요. 5번, 아까 4번 했고요. 자, 5번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이거 쓴 거. 예, 무위험률이 올라가면은 뭐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겠죠. 무위험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대한 대가. 이거는 정기예금 금리나 국공채 이자율 이런 거죠. 예, 지금 정기예금 금리 한 2%인데 만약에 예, 갑자기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5%로 올라간다면, 아니 말이에요. 정기예금 금리가 5%로 올라간다면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5%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5%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5%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꽤 있을 겁니다. 지금은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동산 많답니다. 수익률이.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지금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기예금이 2%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이 5% 올라가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누가 5%가 좀 만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모두 올라가게 된다고요. 요구 수익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커지는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저 중요한 저런 공식들이나 이런 포인트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할 때는 이런 걸 정리해야 되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정리. 그러면은 분량을 쫙 줄여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요. 자, 14번, 15번 중에서는 이게 이제 14번, 15번 비슷한 유형인데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15번 중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맞을까요? 맞나요? 아닌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 분산 투자할 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 있죠? 이거 얘기한 거죠,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이. 이게 머릿속 연상이 됐나요? 연상이 됐으면 이게 이제 요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뭔가를 더 추가로 넣었을 때, 더 다양하게 됐을 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 지금 이번 과정은 이런 내용을 지금 당장 다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리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게 표현만 바뀔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뭐하고 관련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그건 이제 체계적, 비체계적, 여기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는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이런 것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구성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죠. 접점이죠, 접점. 접점에서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 맞죠? 그 다음에 기대 순이익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 안에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이다. 맞죠? 기대 순이익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일단 그 표준 편차나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예상 수익률. 평균적인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근데 얘가 평균적으로 5%일 뿐이지 실제로는 더 높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떨어진 정도를 보는 게 바로 뭐라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5번에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포트폴리오 말하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 그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16번, 17번. 자, 이게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6번과 17번 다 유사한 문제인데요. 17번을 보시면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1번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안에 투자 안들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거할 수 없죠. 이게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틀렸고요. 다음에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대요. 자, 상관계수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아직 내가 상관계수를 모른다면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상관계수가 이럴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상관계수 이럴 때는 효과가 없다잖아요.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타난다죠. 나타난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죠, 음.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구성,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게 옳은 지문이긴 한데 정답 지문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몇 번이었죠? 앞에 14번이었나요?
14번의 3번 지문이죠. 그죠? 14번의 3번 지문에서는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이거는 틀린 거 묻는 문제였고. 그죠?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여기서는 이제 17번에서는, 예, 옳은 것을 묻는 건데 정답 지문이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어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거의 똑같이 두 번도 하고, 표현을 똑같이 쓸 수 없으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해야 되는데, 음의 상관관계, 부여 상관관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기출문제를 웬만큼 분석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이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걸 지금 계속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아, 기출문제 보는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출제위원들이.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해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강의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뭘 먼저 보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료 좀 볼까요? 이런단 말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러면은,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출제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범위 안에 어느 정도 이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뭐 약간의 어려운 문제를 넣겠죠. 그 약간의 어려운 문제를 넣는다 해도 이게 완전히 그냥 싹 그냥 바뀐 이 15회 시험처럼 합격률 0.7% 이렇게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그 출제된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5번은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뭐를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됐잖아요. 줄일 수 없는 거니까. 자, 다음에 1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뭐 해설도 돼 있으니까 보셨는데, 19, 20, 21번이 또 이게 계산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까 11번, 12번. 아까 11번, 12번에도 계산 나왔죠? 그것도 뭘 묻는 거였어요? 기대 수익률 묻는 거였죠. 근데 아까 그거는 위험과 수익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거였거든요. 근데 19번, 20번, 21번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또는 전체 자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 계산 문제를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 해도 이제 기대 수익률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대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중 평균 하는 거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19번 같은 경우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각각 50%로 줬죠. 19번은. 이런 거는 땡큐다, 이 말, 땡큐. 확률을 50% 준 거는. 그죠? 그냥 한 가운데 값이니까. 근데 넘어가시면은 20번은 뭐예요, 20번은. 20번은 확률을 40%, 60% 이렇게 줬죠. 그리고 21번은 확률을, 확률은 아니지만, 그 비중을 5대5로 줬죠. 비중을 5대5로 주든, 확률을 5대5로 주든, 관계없어요. 비중을 5대5로 줘도 한 가운데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5대5로 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게 준 거예요. 뭐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20분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죠. 이거 이제 반복하면 되니까, 기대 수익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자, 237쪽 이제 22번이에요. 자, 이제 화폐 시간 같이 나왔죠. 자, 22번과 23번은 같은 이론 문제입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거. 자, 이거는 22번, 23번. 이거는 일단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이면 일시불이죠.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이면 일시불입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면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알려져 있으면 뭐고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알려져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오죠. 연금이 매기간 불입되는 금이 알려져 있으면 연금이 나오는데 이때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연금 내과계수가 나와야 되고 이때 금액이 계산이 돼야 된다면 연금 현가계수가 나와야 되죠. 다음에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는다면 자 이게 여기도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묻는 거죠. 이건 푼돈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재 돈을 쪼개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 그랬고 오늘 금융론에서도 했죠. 바로 저당 상수죠. 상수 저당 상수가 쪼갠 돈 현재 돈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 돈을 쪼개는 거죠. 이게 감채 기금 계수죠. 자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 일시불에 해당하는 건지 목돈을 알려준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찾는 거죠.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2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번에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자의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다 그랬어요. 매월 상환할 금액은 뭐예요? 지금 대출받아서 상환하는 거니까 저당 상수죠. 네,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2번은 현재 5억 원인 주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현재 5억 하면 5억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여기 5억을 써야죠, 이게. 맞나요? 현재 5억이다 그러면은 이 5억을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여기 5억을 썼다면은 가능성이 두 가지로 벌써 압축이 돼요. 여기 5억을 썼으면은 가능성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요. 어떻게 압축이 될까요? 이 현재 돈을 쪼개는 건가? 그죠? 현재 돈을 쪼개는 거는 뭐예요? 현재 돈을 쪼개는 거는 저당 상수이거나 지금 현재 5억 하면 현재 돈을 쪼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5억의 5억으로 가능한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산하거나 맞나요? 이거를 이렇게 쪼개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미래 1억을 갖다 써도 그래요. 미래 1억을 갖다 써도 네, 이걸 미래 돈을 쪼개거나 미래 돈의 현재 가치는 얼마 이 두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 공부하는 게 학습이라고. 학습 배우고 익히고 익히는 게 필요해. 익히는 게 습 습 연습 습.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 10년 후에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0년 후를 묻고 있잖아요. 일시불의 내과계수 맞는 말이죠. 연 5%가 그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게 매번 매번이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5%씩 복리 계산한다 이 뜻이잖아요. 예, 금액이 5억 5억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5억은 지금 5억이고 그냥 복리 계산으로 5% 했을 때 10년 후에 얼마니까 한 번. 됐나요? 한 번을 쪼개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지금 여섯 개 중에 현재 금액을 알려준 경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현재 금액을 알려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10년 후에 1억이 하면 뭐 중에 하나예요? 10년 후에 1억이 하면? 그러면 벌써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10년 후에 1억이 하면? 감채기금 계수이거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저런 경우는 어떨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보는 관점들이 다르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건 이런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까 저런 기준으로 나눠볼까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3번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했어요.
매번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한대요.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은 목동부 하는 거예요? 품동부 하는 거예요? 목동부 하는 거죠. 언제 목동부 하는 거예요? 미래 목동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교수죠. 예,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나오네 이게. 10년 후에 1억 원 했어요. 10년 후에 1억 원. 일단 10년 후에 뭐를 써놔야 돼요? 10년 후에 1억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1억을 써놓고 그러면은 벌써 뭐 중요하냐라고요. 요거를 묶거나 요걸 묶거나 또는 요걸 쪼갠 거를 묶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 쪼갠 거 묶는 거요? 현재 거 묶는 거요?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자, 이거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나중 되면 이렇게만 나오면 고맙다고 할걸요. 네, 5번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성수의 역수가 아니고 네, 감책임계수의 역수죠. 이렇게 마지막 요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책임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성수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계산 문제예요. 자, 24번부터 27번까지가 계산 문제인데 26번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24, 5, 6, 7 중에 그 중에 제가 25번만 좀 풀어 드릴게요. 25번만 이제 대표로 풀어 드리고 나머지는 해설을 좀 봐서 봐주시고요. 25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매년 연말, 몇 년 동안 매년 연말? 2년 동안이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리세요. 두 칸. 두 칸. 3년 동안 하면은 세 칸. 4년 동안 하면 네 칸. 이게 그 기간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를 여기다 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2년 말 한 번이면 한 번 쓰면 되고, 현재 나오면 현재 한 번 쓰면 되는 거고,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이라고 돼 있죠. 매년. 맞나요? 얼마씩? 그럼 여기도 매년 말이에요? 초에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경우에는 항상 매년 말을 기준으로, 말.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00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런 금액에 언제 가치를 묻고 있어요? 현재 이러한 투자 상품, 이러한 투자 상품에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지금 걸 묻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대답하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계수가 필요해요?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죠. 그 연금의 일시불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잖아요. 일시불은 여기 한 번만 와야 일시불이죠. 한 번만 와야 일시불이에요. 한 번, 항상 한 번. 아시겠어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벌써 뭐예요, 이거는? 그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데 그게 알려져 있으면은 연금이 연금.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 그 이론으로 대답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 공식을 가지고 풀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두 번밖에 없으니까 얘는 한번 나누기 하면 되는 거. 한 칸 왼쪽으로 오잖아요. 한 칸 왼쪽으로 오면은 한 번 나누기 하는 거예요. 두 칸 왼쪽으로 오면 두 번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2000 나누기 2000 나누기 1.1 한 번만 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2000 나누기 1.1에 제곱을 하고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더하면.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세 개 정도는 직접 해야 됩니다. 세 개. 세 칸 정도는 직접 해야 돼요. 두 칸에서 세 칸 정도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몇 년 연말 하면은 3년 동안 3년 3년 동안 몇 년 연말 하면은 세 칸 그리고 여기에 천만 원씩 천만 원씩 하면은 이 금액을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뭐가 필요한데 이론적으로는 무슨 계수? 연금에 내과 교수가 필요하죠. 미래 걸 물으니까 여기 걸 묻는 게 아니고 연금에 내과 교수 몇 년짜리? 3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연금에 내과 교수 3년짜리 정도는 문제에서 안 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안 준다고요. 왜? 직접 계산해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때 합친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 말이에요. 합친 금액 계산하려면 얘는 여기까지 몇 칸을 와야 돼요? 그림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매년 연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매년 연말을. 매년 연말이 이쪽으로 갈 때는 첫 번째 것도 나누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나누지만 매년 연말이 이쪽으로 갈 때는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3년간인데 얘는 두 칸만 붙어요. 얘가. 얘는 한 칸만 붙고 얘는 이자 붙지 않고 그냥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라면 연 얘는 첫 번째 천은 곱하기 1.1에 제곱을 하는 거 제곱 첫 번째 천은 두 번째 천은 그냥 곱하기 1.1 한 번 마지막 천은 그냥 다 한다고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라고 이거를 그려야 돼요. 그리라고요. 아시겠죠? 그리라고요. 3년 하면 세 칸 2년 하면 두 칸 그래서 매년 말 하니까 그 말에다가 접어넣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5분은 약 3,400이 될 거예요. 이게 3,400. 이거 계산하면은 3,400xx 이렇게 그러니까 10원 단위 이하는 절산이니까 3,400 정도 돼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28번은 난이 28번, 24, 5, 6, 7. 28번이 난이도가 높아요. 28번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26번도 약간 난이도가 높고요. 26번은 난이도가 중상이고요. 중급이라고 보는데, 26번은. 중에서 중상. 28번은 난이도가 상이에요. 난이도 상.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28번은 웬만하면 버려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245쪽이 현금 수지 측정, 가유 순전 후. 자, 29번 가치만 나오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이렇게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247쪽에 30번과 31번. 자, 요거는, 30번, 31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30번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30번은,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영업 현금 흐름이 뭐예요? 영업 수지 계산을 말하는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 수지 계산. 매각 현금 흐름은 뭐예요? 지분 복귀액 계산은 지분 복귀액. 여러분들 매년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걸 영업한다고 해서 영업. 가유순전후란 말이야. 영업현금흐름 가유순전후 매각현금흐름은 매순전후. 설마 이거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다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요? 지금 그 매각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이란 표현이 좀 낯설어서 그래요 지금? 현금 흐름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금이 흐른다.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이게 flow라 그래, flow. 영어로 flow. 흐른다. 흐른다 그래, 흐른다. flow, 흐른다. 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수지라고 하죠, 수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하잖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거죠. 결혼은 다들 아시죠. 매각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자, 그 영업 수지 계산, 지분 복귀 계산, 이렇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효총 소득은, 자, 그러니까 다시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공반돼서 있다고요. 우리가 공반돼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공반돼서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공반한 것에 뭘 말하는 걸까를 미루어 짐작해 보시라고, 자꾸. 그러면 훨씬 빨라요. 이건 위축되지 말고, 지금 이제 3, 4월 수업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 1, 2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웬만한 표현들이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 3, 4월 수업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표현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어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그게 뭐 특별히 새로운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유효총소득은 잠재총소득, 이게 가능총소득이죠.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맞나요? 맞잖아요. 이거 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순에서 빚 갚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자, 이건 뭘 묻는 거예요? 가유순전은. 그러니까 자, 이런 거를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못 푼다고 애석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영업소득세가 얘기잖아요. 얘가 빚을 갖고, 여기가 세금을, 그죠, 경비 빼고. 경비 빼고 빚 갖고 세금 내가네. 여기가 영업소득세인데, 자, 영업소득세,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대이감 한다 그랬죠? 여기 뭘 빼요? 감가상각비를 빼야 과세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를 빼요, 안 빼요? 여기는 감가상각비를 안 빼잖아요. 여기 계산한, 여기까지는 감가상각비 몰라도 관계없다고요.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단계는 여기가 필요하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가유순전후 이거는 정말 정말 이 속속들이 묻기 때문에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라도 외워야 돼요. 당장이라도. 자, 다음에 4번, 5번.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소득세는 여기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포함되는 거 재산세 조심하라 그랬죠.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31번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32번과 33번 중에, 자, 이런, 3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33번에 보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했잖아요. 문제에서 이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 몇 개인가 물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돼요. 밑에 있는 거 찾으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임대료 수입 알아야 되죠.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가능총소득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영업소득세는 저 밑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자 상환액 저 밑에 있잖아요. 영업의 수입 이건 알아야죠. 영업 경비, 경비는 유효 밑에 있잖아요. 유효 밑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여기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이제 이번 순환은, 이번 수업은 뭐를 보는가 하면은 뭘 묻는지만 보세요, 일단. 34번에 뭘 묻고 있어요? 순영업소득 묻고 있죠? 자, 이거 묻고 있잖아요. 이거 묻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거는 낮은 거예요. 난이도 안 높아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뭐가 그나마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얘기할 세 개의 시간이지.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도 해야 돼요? 이거 따로 해야죠, 따로. 따로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34번은 그래도 할 만한 거예요. 그럼 35번은 세후 현금 수지를 물으니까 아,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36번도 뭘 묻고 있어요? 세후율을 묻고 있죠. 37번도 맨 밑에 뭘 묻고 있어요? 다 묻고 있죠. 다.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예? 통과. 맞습니다. 통과. 실전에 나오면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뭐만 풀어야 돼요? 34번 같은 형태만 풀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자,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